네, 이어서 최명성의 바닥 탈출 오늘도 유망 종목 발굴하겠습니다. 최명성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바닥 탈출 종목은 어떤 건가요? 아, 예, 지금 그 바이오 제약 중에서 상당히 유명한 종목을 한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난주 3일 전에 그 녹십자 셀이 상한가를 갔는데요. 예, 그와 관련한 주식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추천주는 녹십자 랩셀이 되겠습니다. 녹십자 랩셀은 그 녹십자가 대주주로 있는 바이오 전문 회사가 되겠습니다. 세포 치료제 연구 및 개발 사업, 스탑 검사를 위한 검체 운반 및 영업에 관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NK 면역 세포 치료제를 연구 개발한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의 세포 치료제 개발 사업, 바이오 신약 개발, 제조 및 판매, 또는 이제 스탑 검사와 진단 검사 중개업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3일 전에 녹십자 셀에서 그 면역 세포 치료제 이문셀 LC가 미국 식품의약품 FDA에서 뇌종양 희귀 약품으로 지정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그 녹십자 셀은 지난번 6월 달에도 간암에 대한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된 된 바 있는데요. 이렇게 희귀 의약품으로 죄송합니다. 지정되면은 업계에서 세금이 감면되고요. 또 허가 신청 비용 감면이 되고 또 그 시판허가 7년간 독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녹십자 셀과 녹십자 랩셀에는 엄청난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녹십자 랩셀은 3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양호하고요. 유보율이 800%로 아주 안정적인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은 녹십자 랩셀입니다. 녹십자 셀이 있고 녹십자 랩셀이 있고 그렇군요. 예, 녹십자 랩셀은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을까요? 네, 그 차트를 보시면요. 현재 바닥권에서 약 25% 정도 4일 전에 이렇게 왔고 장대 양봉과 장대 거량이 나왔으면서 조정을 주고 현재 60일, 20일선, 11선에 모두 올라와 있습니다. 위에 보면 이제 120선을 맞고 떨어졌으나 제가 주목할 점은 이제 녹십자 셀과 녹십자 랩셀은 이제 면역 섹터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판매를 같이 병합하는 그 자회사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7년간 독점한다면은 앞으로 7년 동안 이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바닥권에서 상승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지난번 가격이 보시면 83,000원인데 약 80,000원 되는데 제가 안정적으로 약 70,000원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좀 그 팁을 드리자면 현재 그 녹십자 셀이 5일 전에 상한가 나온 다음에 지금 조정을 잡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면은 녹십자 셀은 70,000원까지 바로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녹십자 셀과 녹십자 랩셀을 사신 분들은 반토막이 나 있는데 그런 거 연연하지 마시고요. 좀 들고 가시면 앞으로 7년 동안 계속 이렇게 독점권이 있으니까 여유 있게 좀 들고 가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70,000원 드리고 매수가는 현재가가 50,000원인데요. 오늘 주말 이제 금요일장이니까 48,000원부터 50,000원까지 좀 여유 있게 들고 가시고 손절가는 45,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명성의 바닥 탈출 오늘 관심 종목은 녹십자 랩셀이었습니다. 최명성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